KPJ의 따끈따끈한 윤성민 프로가 최초로 공개하는 레슨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아, 물론 윤성민 프로는 좀 살짝은 좀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윤성민 프로의 레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제가 이제 뭐 프로를 따기까지의 이렇게 노하우 정도 전수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비거리가 뭐 야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이제 비거리인데 장점이 비거리인 대신에 이제 단점은 정확도가 없다. 아. 예. 좀 쑥스럽습니다. 없다라기보다는 예. 좀 살짝 떨어질 수 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구질이 이제 약간 페이드, 미스가 났을 때 슬라이스 뭐 이 정도를 이제 알고 살짝 왼쪽을 겨냥하는 것도 있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비거리 늘릴 때 저 항상 이런 말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야구 선수였을 때도 구속이 이제 좀 빠른 편이었죠. 네. 150km가 넘는 볼도 던지기도 그렇죠. 했지만 근데 사실 저보다 체격이 좋거나 힘이 좋은 친구들보다도 이제 공이 빨랐고 골프도 똑같아요. 뭐 야구 선수로서의 체격은 작지만 골프로서는 또 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보다 마른 친구들이 저보다 멀리 치기도 하고 뭐 저보다 힘이 좋고 체격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적게 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멀리 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몸에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전달을 채 끝에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몸에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복싱 선수들이 잽을 네. 날릴 때도 상대방을 칠 때도 사실 힘을 빼고 가볍게 탁 치는 건 견고하고 빠르잖아요. 끌어치죠. 예. 근데 대부분 예.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면 뭔가 액션이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골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공을 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서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헤드 페이스 가운데에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오차가 심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거리도 덜 나가고 좀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저는 최대한 몸에 힘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힘을 빼면 좋은 게 이 백스윙을 갈 때도 몸에 힘이 빠져 있으면 좀 이 뒤에 있는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골프를 치다 보니까 좀 정타를 맞추기가 확률이 올라간다. 예. 한번 쳐볼까요? 네. 저는 항상 첫 번째로 이제 힘을 진짜 몸에 많이 빼려고 하고요. 리듬을 제일 중요시 생각해요. 공 터지겠어요 진짜. 사실 막 100%로 치진 않았거든요. 샤. 그럼 지금 한 60% 되나요? 60%인데 비거리 290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60%는 60%인데 제가 네. 왜 100%를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냐면 네. 처음부터 어드레스 때부터 힘을 빼고 백스윙을 갔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만 힘을 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제 느끼는 게 100%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한번 힘을 줘서 쳐볼게요. 예. 이렇게 아무리 세게 쳐도 네. 근데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네. 힘을 빼고 싶어는 하지만 네. 빼는 방법을 또 모르시거든요. 어떤 예. 식으로 힘을 빼고 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이 참 레슨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뭐 누구를 레슨을 해준 적은 없지만 예.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 파인골프의 시청자분들을 예. 레슨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경직? 경직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막 재밌는 영상들 있잖아요. 막 심 빼고 쳐 그러니까 막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네. 하는데 대부분 이 악력도 그렇고 딱 적당함? 저는 악력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잡는데 어드레스 때요? 예, 대신 백스윙까지 가면서 다운스윙 할 때는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공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적당한 부드러움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것보다는 예. 약간은 편한 게 낫지만 힘을 뺀다고 해서 또 너무 편하면 안 되고 네. 약간 견고함 속에 부드러움. 야, 진짜 예.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힘 빼는 게 연습을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저는 이 셋업 때 조금 자꾸 편안함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너무 경직돼 있으면 이제 백스윙 가면서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것도 많이 나오고 예. 반대로 너무 힘을 쓰려 그러면 체중 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약간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임팩트 때만 좀 준다? 견고함 속의 부드러움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예. 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얘기 하는 예.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뭐 저는 이제 레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세요. 힘이 들어가면 우리 체중 이동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공칠 때 순서가 좀 많이 틀어지는 걸 느꼈어요. 예.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하체도 열려주고 그 다음에 뭐 상체는 조금 지켜주면서 임팩 이후에 뭐 이렇게 돌아라. 네. 대부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힘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면 덮어치죠. 뒤로 눕거나 예. 네. 아니면 상체가 나오면서 맞아요. 덮어지면서 엉덩이가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칠 때요. 힘만 빼도 고쳐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네. 이걸 강하게 강하게 치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저는 문제가 항상 덮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약간 힘을 주려고 하면 항상 상체가 먼저 이렇게 좀 덤비니까 덤벼서 예. 항상 이렇게 많이 깎이는 게 문제예요. 근데 네. 이거를 고칠 때 그냥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쳤는데도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몸에서 힘을 주는 이 타이밍이 조금 더 늦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약간 샬로잉해지면서 맞춰지는 걸 많이 느껴서 필 때 나왔을 때도 항상 좀 강하게 안 치려고 하고 순서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 쳐봐도 돼요? 네. 네. 지금도 에이밍 자체를 살짝 왼쪽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예, 저는 이 셋업을 조금 예. 항상 왼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구질이 살짝 페이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질이 있으면 이제 편한 게 공략이 돼요. 맞아요. 예, 내가 구질이 없고 똑바로 갈 때 있고 왼쪽 갈 때 있고 오른쪽 갈 때 있고 하면 사실 어디를 보고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좁은 홀에 오면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은 구질. 예. 이제 혹시 실수가 나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네. 훅은 이제 안 나고. 그러면 혹시 네. 좌도 그래 파4인데 네. 팀 구역에 섰을 때 왼쪽이 막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공략해요? 그럴 때는 이제 왼쪽이 넘길 수 있으면 좀 과감하게 왼쪽을 보고요. 혹시 이제 넘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한테 핸디캡이 크죠.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뭐 드라이버를 안 잡을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그런 홀들 거의 없어요. 아. 골프장 많이 다 다녀봤지만 네. 좌도그랙인데 뭐 막혀 있거나 이런 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들어도 칠 줄은 알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안 써요. 필드에서도 그 한 번 드로우를 이용했다가 네. 사실 그날에 이렇게 라운드를 망치는 경우도 많아서 예, 칠 줄 한번 보여드릴까요 드로우? 보여주세요. 예. 또 드로우를 치니까 거의 똑바로 해서 살짝 왼쪽이네요. 거의 똑바로. 이게 이거 연습 때 이제 많이 하니까 뭐 칠 줄은 아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공이 제가 계산이 안 돼요 드로우는. 네네. 페이드는 많이 열려서 공이 나가도 네. 데미지가 안 와요. 그렇죠. 뭐 내가 흔히 하는 실수니까. 근데 이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많이 가거나 이 적게 갔을 때 조금 프레셔 많이 느끼고. 네. 두서가 좀 없어요. 지금 레슨을 하는데 예, 레슨 초보라서 아, 괜찮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이 비거리는 힘보다는 부드러움이다. 예, 이거 좀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중심에 맞추는 거. 네. 아까 이제 힘 들어가니까 80cm 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말 힘 빼고 네. 부드럽게 쳐도 멀리 가더라. 부드러운데 견고하게 잡고 그렇죠. 스윙을 해주는 거. 그립의 악력은 셋업 어드레스 때는 한 50%에서 탑에서 내려올 때 조금 더 견고하게 쥐는. 예, 네, 그러니까 그 공이 맞는 순간에만 힘을 주면 되더라. 예, 너무 처음부터 힘을 드는 것보다 예, 예. 부드럽게 가고 맞는 순간. 근데 너무 투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 던질 때도 처음부터 막 엄청 힘을 들이진 않거든요. 예. 막상 던지는 순간에만 힘을 탁 쓰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성민 프로가 느끼는 투구할 때의 어떤 체중의 이동과 네.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체중의 이동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또 다를까요?
일단 이제 크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예. 체중 이동하고 회전하는 거 비슷한데 골프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이동이 하나가 우리가 야구를 할 때는 똑같이 이동을 하면서 상체를 최대한 뒤에 놔둬요. 왜냐 네. 앞으로 한 번에 폭발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폭발시키는 동작에서 저는 이제 오버핸드 투수였기 네, 때문에 네. 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낮아진단 말이죠. 네.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네. 낮아지면서 스퀘어를 만드는데 골프는 반대로 이 어깨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체중 이동할 때 힘을 쓰는데 자꾸 왼쪽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이 습관 때문에. 예, 예. 이 습관이 골프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이 왜 똑바로 안 나가지 너무 화나는데 아~ 그걸 이제 이해해버린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치면 똑바로 안 가는구나. 우측으로 네.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우측으로 가는 공을 치려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백스윙 할 때 약간 백스윙이 안 좋거든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안에 조금 붙어 있고 좀 이 삼각형 뭐 중요하다는데 저는 약간 백스윙이 이렇게 돼요. 아. 오른쪽 팔꿈치가 떠요. 네. 근데 이 이유가 처음엔 몰랐는데 오른쪽 훅 수술을 하고 나서 약간의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상 동작으로 야구할 때 팔이 로테이션 될 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팔만 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약간 상체까지 같이 가잖아요. 이게 두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스윙 할 때도 약간 팔꿈치가 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공을 똑바로나 드로우 치기는 쉽지 않구나. 네.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이 공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인정하면서 내 몸을 인정하면서 그런 구질을 좀 만들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윤성민 프로가 백스윙 탑에서 약간의 그 치큐닝성의 동작이 나오는 것은 수술 이후에 어찌 보면 약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보상 동작을 통해서 그런 통증을 다시는 안 느끼고자 하는 동작이니까 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대입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드라이버의 어떤 비거리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참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 윤성민 프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와닿는 것은 역시 힘을 빼는 게 더 중요하네요. 네. 리듬이랑 템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걸 알면서도 나가면 급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바로 잡는 팁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가 해보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스코어가 나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네. 잘 되기도 하는데 이제 너무 안 될 때 보면 항상 말씀하셨듯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이클을 보면 이제 제가 알아요. 공이 좀 잘 맞네? 그러면 이게 점점 좀 쉽게 다가가요. 네. 잘 맞으니까. 그러면 좀 루틴도 짧아지고 좀 대충 에이밍도 하고 공이 잘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점점 제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한 1, 2주 정도 잘 치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좀 공이 안 맞겠구나 또 생각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사람이 잘 맞을 때 너무 신중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혹시나 많이 덮여서 오늘은 좀 많이 깎인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연습 스윙을 하면서 그걸 좀 잡아요. 이게 칠 때 내가 빠른 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연습 스윙을 하면서도 약간 좀 앞에서도 이 리듬을 좀 느껴주고 임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팩 때 분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체가 잔이 길을 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스윙 가서도 좀 한 템포를 쳐줘. 많이 한 하나 정도 쳐주고 그래서 쉬고 스윙 그리고 다시 좀 느끼고 백스윙에서 좀 쉬고 스윙 이렇게 해주면 그날에 좀 급해지는 걸 좀 이제 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내가 급해졌나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맞으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골프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맞아요. 스윙 생각하는 것보다는 템포 리듬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아서 특히 이번에 프로 땄을 때 대회 나갔을 때 마음가짐은 진짜 그랬어요. 이 공이 어딜로 가든 간에 스윙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 스윙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 랜딩을 네네. 생각하고 템포를 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원하게 300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파5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예.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쳐가지고. 굿샷! 진짜. 야. 와. 떠 있는데 제 비거리를 넘겼어 이미. 전 옛날에 지나갔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굿샷은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 공이 똑바로 갔으니까. 아. 약간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웠어요. 칠 때 가운데를 보고 내 구질이 모르는 상태에서 치면 정말 잘 맞으면 가운데고 빗 맞으면은 공이 러프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페어웨이 왼쪽 끝을 보니까 요 정도면 이제 페어웨이 왼쪽 끝에 떨어진 것 같고. 네, 정말 잘 맞으면 가운데 떨어지고 안 네. 맞으면 이제 우측에 떨어지는 페어를 넓게 쓰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런 생각들도. 예, 예. 예. 듣다 보니까 정말 프로는 프로다라고 느낀 게 네. 이게 정말 이것만 잘 돼서 잘 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윙 템포 생각해야 되고 루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루틴 생각해야 되고 이제 확실히 자격증을 획득하셔서 그런지 코스 매니지먼트도 네. 이제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저는 그냥 조금 잘 쳐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하셨나 보다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원래 좀 너무 좋아요. 그 운동머리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글은 아직 못 깨우쳤거든요. 아. 운동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자, 윤성민 프로. 아, 네. 개인적으로 아까 그 루틴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말씀하셨을 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볼을 치는데 특히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데 제 루틴대로 갔어요. 네. 그런데 안 맞고 막 뭐 이상한 대로 가니까 네. 자꾸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루틴대로 안 가고 연습 스윙도 안 하고 대회자마자 바로 스윙을 네. 해요. 그런데 또 잘 맞아. 그런데 네. 그럼 어? 나는 루틴을 이렇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있죠, 있죠. 예. 이럴 때는 아,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 대부분 그게 쭉 가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일시적이죠. 봤어요. 일시적이죠. 오늘 왜 안 되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자기만의 생각으로 동작을 네. 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러죠.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예. 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예. 그럼 그 다음 홀에 사실 그렇게 똑같이 연속성이 치는 없죠. 예,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거네 하면 안 돼요. 아, 그럴 때마다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알았다. 이제 됐다. 이거는 진짜 하면 금기입니다. 아, 이거네. 때는. 알았다. 이제 예. 됐다. 예. 여러분. 골프할 때 코스에서 좀... 금기요. 제일 좋은 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골프에선 제일 좋은 건 감사합니다. 아, 뭐 나가도 연속 버디를 네. 해도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티샷이 살던 죽어도 감사합니다. 오. 그래야지 프레셔를 덜 느껴요. 야. 네,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 싱글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 몸에 들어와요. 있죠. 막 오늘 됐다. 예, 예. 전반에 2분 예. 치고 오늘 라벨 쳤어 이제 뭐. 후반에 예. 9개 홀에서 7개 오버만 쳐도 싱글이니까. 예. 이제 됐다. 야, 내가 어제 있잖아. 연습할 때 뭘 했는데 알아버렸잖아. 아. 골프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후반에 뭐 15개 쳐서 못 치는 걸 너무 네, 많이 봐서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전반에 버디 7개 한 적 있는데 와. 그 라운드를 2분 8을 쳤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너무 잘 되니까 막 와, 진짜 너무 됐어. 자신감 있고 다 늘 것 같고 이러다가 가면 갈수록 긴장이 오는 거예요. 그 베스트 스코어가 화이트에서 6언더니까 예, 7언더를 예. 치고 싶으니까 자꾸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랑 끝나고 대화를 해보면 너 라베가 뭐야? 뭐 저 10언더요. 그러면 그때 어땠어? 그러면 별 생각 안 한대요. 하나만 더 줄이면 라베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안 하는데 왜 그걸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어? 됐어. 이거야. 이거야. 뭐 이제 됐어. 이런 거는 골프에서 진짜 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격이 무던해야 돼요. 자신감 너무 큰 자신감도 필요 없고 네. 그냥 그 우리 연예인 중에 진짜 잘 치는 분 김국진 선배님 보면 네네. 정말 천하태평이잖아요. 그런 성격을 배웠어요 저도. 그런데 김국진 씨 이렇게 스윙하는 거 보면 뭐 재고 뭐고 없이 들어가면 바로 네. 올라가던데요. 맞아요. 그래 예. 뭐 잘 맞는다 그래서. 또 막 그런 것도 없고 안 맞는다 그래서 뭐 오늘 왜 안 되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좀 그냥 안 되나 보다 뭐 이러지. 깊게 빠질수록 골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느끼는 골프계의 명언 있잖아요. 원샷 에러 타임. 처음 지금... 들어봐요. 아 그런 거. 네.
아, 지금 이걸 넣으면은 내가 네. 버디니까 다음 홀에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이 샷에만 집중하라. 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까진 말씀 이제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심플하게 가지고 힘을 빼고 이제 나만의 루틴으로 스윙 네. 템포만 생각해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고 드라이버 치는 법을 이제 네. 터득을 했다면 이제 아이언샷 다운블로 치는 방법 굉장히 많이 염원하고 계신데 네. 윤성민 프로만의 다운블로 치는 법 알려주시죠. 네.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다운블로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팁이에요, 네, 진짜. 네.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그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다운블로의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아마추어들님들 보면 진짜로 막 머리 나가면서 찍어 치는 분들도 계시고 억지로 그냥 이렇게만 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있는데 그냥 공은요 다운블로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아니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저는 굳이 해야 예. 될까 말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체중 이동이 안 되고 뒤에서 치시는 분들은 다운 블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머리가 나가면서 또 곡괭이 하듯이 또 찍어 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이걸 예.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체중 이동으로 네. 셋업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 저는 체중 이동과 셋업으로 맞아요. 다운블로를 예, 만든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이니까 공은 가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공은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면서 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다운블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7번 아이언이 네, 맞아요. 억지로 누르려는 것보다 그 네. 항상 자연스러운 게 전 1번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네. 아 다운블로로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네. 클럽이 있고 아닌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쵸. 보통 뭐 3, 4, 5번 약간 네네. 딘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볼만 걷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 한 6, 7, 8, 9번까지는 보통 눌러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볼을 아예 쳐다볼 때부터 네. 약간 오른쪽 끝부분을 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눌러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오른쪽 끝부분을 얇게 본다. 예.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가 롱아이언을 칠 때 상황이 뭐 파3가 될 수 있겠고 네. 뭐 투혼 시도를 노릴 수 있겠죠. 예. 대부분 이제 라이가 안 좋으면 롱아이언을 선호를 안 하잖아요. 네. 어렵으니까. 그렇죠. 공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좋으면은 뭐 공도 떠 있고 그러면 롱아이언 칠 때는 당연히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공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셋업 자체도 약간은 5대 5보다는 약간 6대 4 느낌이 있겠죠. 롱아이언이고 예. 공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간은 다운블로가 되긴 하지만 좀 완만하게 쓰러치는 셋업이 되는 거예요. 네. 자동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짧은 아이언을 칠 때 뭐 페어웨이라고 처음 치면 대부분 이렇게 평평 라인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골프장상. 그렇죠. 약간은 뭐 발끝 내리막, 발끝 오르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탠스도 넓을 거고 공도 가운데 아니면 가운데보다 약간은 오른쪽일 거고 그러면 라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하체도 잡아야 되고 체중 이동도 좀 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운블로를 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자체를 신경 안 써요. 아마추어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평지라고 생각하고 공도 똑같이 뭐 셋업하고 뭐 이게 땅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내가 체중 이동을 무게 중심을 어디다 놔야 되겠다라는 게 없이 네. 똑같이 체중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왼발이 높아요. 근데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치면서 이런 피니시가 나오면서 당연히 네. 공이 이제 떠맞겠죠. 네네.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반대로 오른발이 높은 라이면 이 경사대로 좀 이렇게 쭉 내려가줘야 되는데 공이 안 뜰 것 같은 거예요. 아이언은 공이 떠져야 예. 뜰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공을 띄우려고 또 뒤로 이동하시면서 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 다운블로가 어려우신 건데 사실 다운블로는 그냥 어떻게 설명해요? 다운블로 설명해요?
전지선 프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거라서 다운 블로가. 예. 아니 근데 너무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다운 블로는 눌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눌러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체중 이동만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눌러 맞는 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순리를 거르고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이동만 잘 해주면 다운 블로를 할 수 있다. 아 이거 정말 명언입니다. 네. 예, 뭐 제한에서 최선의 레슨이었습니다. 예.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